이제 옆에 보시면은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고 맨 밑에 보면은 기본 SEO에서 어떤 거를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똘 대출이죠. 하고 엔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보면 미리 보기에 진하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넣는데도 50점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댕입니다. 오늘은 이 워드프레스 글만 쓰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애드센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글쓰기이죠. 하지만 저희가 이 블로그에 글만 쓰면 망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글을 쓸때 노출이 되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쵸? 저희가 글만 쓰어서 사람들이 글만 썼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애드센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광고를 클릭하고 수익을 얻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방문자가 없다? 그러면은 수익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노출이 되는 글을 써야 된답니다. 하지만 노출이 되는 글만 썼다고 해서도 수익을 얻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글 100개 썼는데 수익이 0.01달러예요. 하루에 1달러도 안 나와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 노출이 되는 글쓰기와 이 카피라이팅이라는 걸 함께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일단은 저희가 노출이 되는 글쓰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노출이 되는 글쓰기를 하려면 저희가 워드프레스에서 이 SEO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EO에 맞춰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이 플러그인이라는 걸잘 활용을 해주면 좋은데요. 워드프레스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플러그인을 잘 활용하면은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플러그인에서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랭크매스라고 있습니다. 랭크매스라고 있는데 검색에다가 랭크만 치셔도 랭크매스라고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있는데 이 검색 엔진 최적화가 이 SEO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new라고 해서 2023년 붙어 있죠?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을 설치하실 때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가? 좀 최근에 된 업데이트들을 보는 것이 좋아요. 보셨을 때막 1년 전 거, 이런 거는 쓰면은 그전과 지금의 로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다운로드 받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최근 업데이트가 17시간 전이라는 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 이거 지금 설치 버튼 클릭을 해줍니다. 네, 설치되면 되면은 이제 활성화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 저희가 글을 쓸때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일단 활성화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활성화 버튼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모든 글에 가서 글을 새로 추가를 누르시면은 이제 옆에 보시면은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SEO 점수 같은 게 나오고 맨 밑에 보면은 기본 SEO에서 어떤 거를 맞춰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메타 설명, 뭐 포커스 키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써주시기만 해도 노출이 되는 글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쓸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걸잘 맞춰 쓰면은 좀더 노출이 될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보통 그러면 SEO 몇점 정도 나오면 좋아요? SEO를 대략 잘 쓰시는 분들은 진짜 90점까지도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처음부터 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처음 목표는 70점 평균으로 맞추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하나씩 만져보면서 다른 이게 글 쓰는 SEO도 있지만 다른 SEO들이 점수가 포함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페이지 SEO라고 해서 이 글쓰기뿐만 아니라 사이트 상태에 대한 SEO까지 맞추면은 그런 것들이 100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글쓰기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부터 100점은 어려우니 한 70점 정도로 해서 꾸준히 여러분이 조금씩 써보면서 점수를 높여보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글을 써야 되는데 키워드 예시를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키워드를 저를 찾을 때는 보조금 24라는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바로 여기 키워드들이 있어요. 보조금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런 키워드를 잡을 때 중요한 거는 뭔가 꾸준히 쓸수 있는 거,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게 있네요. 저희가 집이라는 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니까 저는 이런 주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라고 해서 글을 쓸 거고, 자, 이렇게 제목만 적어도 9점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점수 올리는 재미가 조금씩 쏠쏠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세 키워드를 찾으러 가야겠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신청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 띄워놓고 쓸게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하기, 오피스텔까지. 자, 오피스텔까지라고 적어둔 이유는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본 사람들이 오피스텔도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같이 적어두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기 보면은 오피스텔이라고 있었죠? 그럼 오피스텔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니까 사람들이 좀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두는 것이 하나의 카피라이팅이 될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두는 거. 그러면 더욱더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도 글을 써야 되는데,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글을 쓰기 전에, 보면은 포커스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포커스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쓰고 있느냐, 라고 여기한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메인 키워드는 어떤 거죠? 네,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죠. 하고, 엔터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보면 미리 보기에, 진하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맨 위에 보면은 이거 하나만 넣는데도 50점을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대박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써줘야 되는 거고, 보시면은 스니펫 편집이라고 있어요. 아, 이것까지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하는 김에 다 알려드린다고 하면은 스니펫 편집이라고 누르면은 여기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이라는 게 어떤 거냐? 여기 영어로 써 있거든요. 타이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짝대기 표시, 이 부분이에요. 타이틀은 제목인 거고, 그 다음에 사이트 네임. 이 부분이 여기에 선언부 자오가닉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미리 보는 거예요. 구글에 저희가 검색했을 때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된다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설명이라고 있어요. 이 설명 부분에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집 마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낮은 금리로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순이 달라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내집 마련이란 키워드, 디딤돌 대출이란 키워드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 저는 생각하고 쓰거든요. 이게 SEO적으로 그냥 그것만 맞추는 거예요. 점수 맞추기. 그래서 한 150자 정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은 160자 정도 썼으니까 좀더 써주면 되겠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시고 시려는 분은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도 해서, 꽉 네, 찼네요. 그쵸. 좀꽉 찼죠. 그래서 최소 100자 정도는 써주는 거죠. 이렇게 쓰면은, 여기서 또 보면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여기도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수에 포함이 되고, 정확도 손. 저희가 검색했을 때 최신 순과 정확도 순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확도 순에 저희께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정도는 알고 써주시면 되고, 딱 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점 오른 것 같네요. 2점? 52점이었나 할까? 네, 맞습니다. 네, 2점 올랐죠?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에 대한 가독성. 제목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목에 숫자를 넣어주면 더욱더 좋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숫자에 반응을 많이 해요. 이게 카피라이팅 심리적인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신청하기, 신청 방법, 베스트 5.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씩 넣어주는 거죠. 네. 말은 되지만 뭔가 자기가 이 내용을 잘 풀면 될 것들. 그런 것들. 또 그러면은 1점 올랐네. 1점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콘텐츠 시작 부분부터 포커스 키워드를 사용하세요라고 하죠. 콘텐츠 시작 부분이 어떤 거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서론 부분에 키워드를 항상 넣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과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 그러면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아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도 돼요. 스니펫 편집에서 이 부분 있죠?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요스트 SEO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서론 부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토대로 여기 스니펫에 넣어주고. 자, 그럼 글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맞춰서 나아가면 돼요. 사진을 넣었느냐, 그리고 추가 부분에서도 보면은 어떤 게 링크를 넣었느냐, H2 이런 H 태그들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드렸죠. 이런 노출이 되는 글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클릭을 할수 있게 수익이 나는 글쓰기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카피라이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럼 카피라이팅,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뭔가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총체적인 그런 것들을 카피라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카피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카피라이팅의 첫째 줄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떤 걸 것 같나요? 약간 그 관심을 딱 사로잡는 약간. 네, 맞습니다. 관심을 사로잡아서 두 번째 줄을 읽게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줄의 역할은 무엇이냐? 세 번째 줄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들을 많이 제가 쓰는 거예요. 다음 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쓸 때 저는 썸네일, 목차일, 아, 그 단락을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란, 대출 자격 조건, 대출 금리, 내 집 마련,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 팁 베스트 5. 또 없으면 안 되니까 팁5라고 해서 넣어두고, 간략한 거, 뭐 온라인으로 하면 더 빠르다. 그러니까 당연하지만 팁처럼 보이는 것들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전화로는 오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뭐 신청서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미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짧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H 태그를 적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부분을 문단이 아니라 헤딩 2로 바꿔줍니다. 자, 헤딩 2 로 보면은 H2가 잡히게 돼요. 자, 그러면 H2가 잡히면은 됩니다. 이게 사이트마다 H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지금 여기서는 오프에서는 H2를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사이트 구성이나 SEO에 대한 걸 알고 나서 이런 걸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헤딩 2번 이렇게 적어주고, 자, 헤딩 2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단락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 단락으로 나눠졌죠. 그리고 나서, 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하면은 여기 보조금 상세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한쪽에 띄워놓고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런 것들 그냥 보고 쓰면 되는 거거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 저소득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이니까, 소득이 낮거나 주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주택 마련 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 들어가고 여기도 키워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넣어주는 거예요. 주택 마련 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은 금리, 대출에 대한 금리를 낮게 받아 더욱 저렴하게 이용, 내 집 마련에 대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자세한 대출 자격 조건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줄을 읽게 해주는 거,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대출 자격 조건 이 부분이나 이 부분 쪽에다가 표를 하나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이전 영상에서 표를 넣어주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SEO적으로 다 하나씩 맞춰가게 되는 겁니다. 표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테이블에서 한 3개 정도 넣고, 뭐 간략하게 요약된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대출 금리, 대출 한도, 자격 조건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금리는 여기 써 있겠죠. 지원 내용 연 2%에서 3%.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높게 적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년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4% 이내라고 적어요. 그럼 4% 이내 맞는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적어줘요. 그러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자격 조건 저소득 무주택. 대출 금리가 여기군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호당 2억 이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썸네일 같은 것도 잘 넣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썸네일이라고 만들어 놨죠. 자, 미리 캠퍼스에서 예전에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리 캠퍼스에서 만드실 때 보면은 직접 입력, 그 사이즈를 저는 533 정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그렇게 사이즈를 측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냥 카드 뉴스가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크기가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소에다가 도형해서 여기 테두리 하나 넣어주고, 전 항상 똑같아요. 이런 비슷한, 뭔가 검색하다 이런 비슷한 썸네일을 보았다, 그럼 제 거일 수 있습니다. 네.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색상, 외곽선 색상 좀 진하게 잘 보이도록 주황색 정도로 넣어주고요. 자, 저희 컬러 노란색으로 넣어주고, 텍스트는 제목 텍스트 넣어서 그냥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꿀팁, 베스트 5 이런 식으로 적고 쭉 늘려주세요. 이렇게 맞춰서 가운데 정렬. 자, 제가 디자인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JPG보다 PNG가 더 좋아요. 빠른 다운로드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을 추가해서 여기다가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웹피라는 게 있어요. 웹피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웹피라는 파일로 변경을 해줘요. 이런 게 어떤 거냐, 구글에서 만든 사진 파일이에요. 사진 파일 형식이라서, 만약에 커피 가게에서 할리스라는 커피를 가는데 스타벅스 컵을 가져가면 들어가겠죠. 그냥 그런 것처럼 자기네 거 쓰는 거를 더 좋아하는 거니까 좀 더 자기 거 쓰는 걸 좀 더 SEO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오, 약간 다 신세계네요, 오늘 내용. 오늘 조금 각오하고 준비했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네.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서 이거를 끌어서 넣어주면은 바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 저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많이 해가지고 좀 이게 편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이러면 점수도 올라가겠네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웹 모양, 이 사진 모양이 깨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여기서 미디어 추가를 눌러서 가져오면은 파일 업로드 해서 파일 업로드 하면은 업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아직 55점이에요. 그래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여기 특성 이미지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넣는 썸네일은 그냥 진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썸네일이고, 이 밑에 보면은 특성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지고 그 로봇이 봤을 때 그런 이미지. 특성 이미지 살짝 넣어서 보면은 올라갔을까요? 1점씩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1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넣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대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티스토리에서 얘기했죠. 대체 텍스트, 알트 텍스트를 넣어줘야 된다고. 그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자격 조건 및 금리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제목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넣어줄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이미지 설정.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글을 써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편집에서도 여기서 대체 텍스트 입력 업로드 해주고, 키워드 밀도라는 게 있어요. 키워드 밀도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글을 다 안 써가지고 그런데, 글을 여기다가 만약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은 디딤돌 대출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형태소 예전에 얘기 드렸었죠. 형태소,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키워드 중에서 약간 띄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형태소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글을 좀 꾸준하게 다 써주는 거죠. 글을,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이다 보니까 길게는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핵심적인 부분들, 이 부분 채우면 좋겠다, 그리고 잘 모르실 것 같은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게시물에 대한 포커스 키워드 이런 것들을 써보고 직접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잘 쓰셔도 노출이 되는 글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쓰시면 되니까 한번 맞춰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간익님은 네. 보통 SEO 글, 지금 글쓰기 하시면은 몇 점 네. 정도 나오세요? 저는 한 평균 70점 맞추려 하고 거의 80점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글쓰기 SEO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트에 대한 SEO, 그
그다음에 그 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맞춰서 써야지만 된다. 글쓰기도 글쓰기지만 이 사이트 관리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네, 그런 이거를 노출을 어떻게 잘 시켜야 되는 전략도 같이 짜고 들어가야 된다. 글 하나만 써가지고 점수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글을 여러 개 써가지고 융합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써서 그걸 점수를 토탈시키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또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생각보다 네. 복합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많네요. 워드프레스를 하신다고 하면 좀 공부해야 될 게 좀 더 많고, 다만 꾸준히 해서 잘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고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있긴 하죠. 네, 오늘은 이 글쓰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글만 쓰면 안 되는 것이 애드센스입니다. 처음에는 글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게 또 뭔 얘기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글만 쓰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글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구자분들께서는 잘 인지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꼭 더 많은 수익 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